강원도민일보, 강원도민TV는 이번 주부터 지역 언론사 최초로 가상공간 메타버스 스튜디오를 개설, 뉴스를 전달합니다. 메타버스 강원도민일보 뉴스는 강원도의 현안과 이슈, 화제의 인물, 기사의 뒷얘기 등 지면에 다 담지 못한 내용을 알차고 재미있게 소개합니다. 영동권역 뉴스는 사투리 버전으로 제작, 재미를 더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강릉 경포해변 야자수 포토존 조성입니다. 야자수가 심어진 경포해변에는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배송 가꾸기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는 추석을 앞둔 지난달 17일 경포해변 중앙광장 1원 백사장에 워싱턴 야자, 카나리아 야자 등 50그루의 야자수를 식재, 해변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이국적인 풍경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을 유인하기 위해 야자수를 식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야자수가 해변에 심어지면서 강릉해변을 찾은 관광객들은 이곳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등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경포해변 야자수가 강릉의 새로운 볼거리로 등장하면서 야자수가 어떻게 심어졌는지와 겨울철 관리 방안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포해변 야자수는 11월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야자수는 열대식물로 매서운 바닷바람과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는 겨울철 강릉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경포해변 야자수는 경기도의 한 농장에서 키운 것으로 강릉시가 1,500만 원을 들여 임대했습니다. 기후 문제로 겨울이 다가오는 11월 중순에는 다시 해당 농장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포해변 야자수는 모래사장에 바로 심은 것이 아니라 대형 화분에 심어져 있어 이동이 쉽습니다. 한편 경포해변 야자수 포토존 조성에 대한 불편한 시선도 존재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경포해변은 해송이 어우러진 해변으로 해송 가꾸기가 우선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강릉과 경포해변의 상징이고 지켜나가야 할 자산으로 야자수 포토존보다는 해송을 테마로 한 이색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강릉시는 야자수 임대 기간이 끝난 후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반응을 취합해 내년에도 야자수 포토존을 운영할지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8일 춘천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가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3.6km로 국내에서 가장 긴 로프웨이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부 춘천 시민들은 비싸게 책정된 이용요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삼천동과 서면 덕두원리를 연결하는 춘천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는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길이는 3.6km로 국내에서 가장 깁니다. 편도 18분, 왕복 36분으로 이용시간만 40여분에 달합니다. 총 사업비는 550억 원으로 전액 민자입니다. 개장을 앞두고 이용요금이 캐빈 바닥에 막혀있는 일반은 23,000원, 바닥을 투명하게 만들어 의암호를 감상할 수 있는 크리스탈 캐빈은 28,000원으로 결정되면서 비싸다는 의견과 적정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춘천시민은 30% 할인이 적용됩니다. 4인 가족이 탑승할 경우 일반형은 92,000원, 크리스탈형은 112,000원의 요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두고 일부 춘천시민들은 타 지역의 케이블카 이용요금과 비교해 비싼 수준으로 관광객들도 이용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돌산대교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여수해상 케이블카 이용요금은 일반 15,000원, 다도해를 조망하는 통영 케이블카는 14,000원, 목포해상 케이블카는 일반 22,000원 등으로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춘천시는 운행 길이와 시간 등을 감안하면 타 지역에 비해 비싼 요금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각 지역 케이블카의 운행 길이는 춘천이 3.6km로 1.5km인 여수, 1.9km인 통영, 3.2km인 목포에 비해 크게는 2배 차이가 납니다. 춘천시가 야심차게 조성한 삼악산 케이블카가 이용요금 논란을 딛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지 주목됩니다. 다음은 강릉 사투리 뉴스를 들어보겠습니다. 강릉시가 추석을 앞둔 지난달 11일 날에 경포해변 한복장 허연 모래사장에 침보는 워싱턴 야자 낭그랑 카나리아 야자 낭그 싱그루를 신고 해변으로 놀러온 관광객들이 희뜩 까무러치게 놀라는 귀경거리를 복해줬어요. 시는 코로나19로 진입빠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당최 침보는 볼거리를 복해주고 관광객들이 자꾸 보구수와 떠올 수 있도록 야자 낭그를 신고 있다고 밝혔어요.
야잔한 그가 해변 한복장에 심꽂으면서 강릉 해변을 찾은 관광객들은 열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다니 짓을래 거가 엄청 유명한 곳이 됐어요.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경포 해변은 해송이 어우러진 해변으로 해송 가꾸기가 먼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소낭그가 강릉과 경포 해변의 상징이고 지켜나가야 할 자산으로 야잔한 그 포토존 보담은 해송을 테마로 한 이색 사업을 해야 한다네요. 한편 경포 해변에 심꽂은 야자수는 기후 문제로 11월 중순까지만 볼 수 있어요. 경포 해변 야자수는 경기도의 한 농장에서 키운 것으로 강릉시가 1,500만 원을 주고 꼬아 대형 화분에 담긴 채 경포 해변에 식재됐어요.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해당 농장으로 옮겨져요. 강릉시는 야자수 임대 기간이 끝난 후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반응을 보다 내년에는 야자수 포토존을 운영할란지 쫓을 건지 결정할 거래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칠게요. 더 많은 강원도민일보 뉴스를 원하시면 화면 위쪽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강원도민일보에게 큰 힘이 됩니다.